안녕하세요. 저는 티처 후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줄 티처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으로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을 티처로 모셨습니다. 본 내용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책을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가볼 곳은 비텐베르크입니다. 이곳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비텐베르크 광장이고요. 저 뒤로 보시는 교회가 바로 시교회인데요. 주로 루터는 이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 교회 내부에는 그 유명한 크라나흐의 재단화가 걸려 있습니다. 다시 비텐베르크 광장으로 나오시면 수제 햄버거집이 있는데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신선한 고기를 넣어주는 아주 맛있는 햄버거도 맛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비텐베르크 광장에는 보시다시피 루터의 동상이 서 있는데요. 오직 성경, 이것을 모토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멀리 보이는 저 교회가 바로 그 유명한 비텐베르크 성체교회입니다. 95개조 반박문이 이 교회에 붙었죠. 꼭대기에 써있는 내용은 내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독일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고요. 지금 보시는 이 문에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다고 합니다. 교회 내부로 들어가시면 95개조 반박문 사본과 루터의 동역자였던 필립 멜란히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의 무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베를린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곳은 베를린의 랜드마크이자 독일인들의 자존심과도 같은 브란덴부르크 문입니다. 독일인들의 신앙은 루터로부터 시작되죠. 그렇지만 19세기에 들어와서 독일을 통일했던 비스마르크는 어린 시절부터 독실한 개신교 가정에서 자랐는데요. 그의 신앙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잘 지키면 복과 성공을 주지만 율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벌을 내리는 엄한 분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교회당 안에만 계실 뿐 교회 밖에는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했던 그런 신앙을 가졌었죠. 그래서 비스마르크의 별명이 칼과 피를 통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한다는 의미의 철혈재상이라는 별명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런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히틀러입니다. 이곳은 독일의 석학들이 공부했던 훔볼트 대학인데요. 브란덴부르크 문 근처에 있는데 바로 이곳이 히틀러가 자신의 권력에 반대했던 수많은 책들을 불태웠던 바로 그 현장입니다. 지금도 히틀러의 만행을 기념하려고 텅 빈 도서관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을 받아서 등장했던 무리가 바로 나치 기독교입니다. 이곳은 나치 기독교의 본부였던 베를린의 마르틴 루터 기념교회인데요. 얼핏 보면 평범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설교자의 강단에 새겨진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 뒤로 독일 병사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를 많이 낳는 여성, 노동자, 학자 순으로 정렬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지를 세뇌시키는 조각입니다. 세례를 베푸는 세례반에는 독일군 장교가 새겨져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들이 믿었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들에게는 고난받고 죽으셨던 연약한 예수님은 거부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성공과 부와 행복을 줄 강력한 전사로서의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렇게 보이시는 모습으로 있습니다. 과연 이런 기독교인들에게 희생과 사랑과 배려와 포용, 관용이 과연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나치 기독교가 일어났을 때 목숨을 걸고 나치 기독교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모였던 독일 부포탈의 바르멘 시내의 한 복판입니다. 이곳에는 이런 기념물이 서 있습니다. 앞면에는 나치 기독교에 동조했던 기독교인들과 뒷면에는 나치 기독교에 맞서다가 핍박을 당하는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조각물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시대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이 기념물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나치 기독교에 맞섰던 바르멘 선언을 체결했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교회임을 반영하듯이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치 기독교에 맞서서 저항했던 교회를 가리켜서 고백교회라고 하는데요. 교회 입구에는 종교개혁자들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신앙이 종교개혁자들로부터 이어졌다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부로 들어가시면 당시 수많은 나치 기독교 지도자들이 나치 권력에 동조하고 협력했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나치 기독교에 맞섰던 고백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바르멘 선언을 체결했던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던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의 모습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보네퍼 목사님이 잠들어 계신 베를린의 도로테엔 시립묘지입니다. 이것이 보네퍼 목사님의 무덤이고요. 묘비에는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는 구절도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성공과 부, 행복을 쟁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별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비록 박해와 핍박을 당하더라도 좌절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붙든 더 큰 기준이 있다고 믿는 것도 신앙 때문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네퍼 목사님이 남겼던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서 심지어는 가장 악한 것에서도 선한 것이 생겨나게 하실 수 있고 또 그러기를 원하신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장 선한 일에 사용할 사람들을 필요로 하신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저항력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고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주지 않으신다.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만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런 믿음 속에서 미래에 대한 일체의 불안은 극복되게 마련이다. 나는 우리의 실책이나 오류도 헛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칭 선행들보다는 우리의 실책과 오류를 더 잘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는다.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한 어떤 운명이 아니라 정직한 기도와 책임감 있는 행위를 기다리고 그것들에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믿는다.